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군인들에게 붙들리시게 됩니다. 그날 밤에 숨막히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을 눈여겨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아주 이러한 혼란 중에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당신이 가셔야 하는 십자가 길로 가신다는 거예요. 마치 도수장에 양이 끌려갈 때 순순히 끌려간다고들 하죠. 그런 모습처럼. 그러나 또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위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가시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은 그 잡혀가지 않도록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또 그렇게 증언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처음 끌려가신 곳은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안나스 앞에 끌려가서 안나스의 종에게 손으로 매를 맞지만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해야 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대단히 포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그 희생제물을 드리던 사람들을 살해했다, 학살하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 무도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빌라도 앞에 차분하게 자신이 왕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당신이 세상 가운데 왔고 또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에 굉장히 놀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범죄자, 죄인들 또 높다는 사람들을 상대해 본 빌라도일 텐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아주 의외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차분하고 담담하게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비굴하지도 않게 담담하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한 왕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찌 그 길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과 수치를 왜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어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를 다치게 했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당장에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수치를 충분히 막아내고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나 쓰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의연한 태도를 보이신 것의 반대편에 저는 베드로가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현장에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유일한 저항이 사실은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저는 베드로의 행동이 대단히 과감했고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이전에 예수님께 얘기했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이 잡혀가신 곳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은 결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서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그 귀를 다친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죠. 내가 동산에서 너를 봤다.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 것이 베드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베드로는 연약하고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만큼의 충분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기쁨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 마음이 왜 거짓이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해마다 수련회 가면 저녁에 예배드리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뭐 간증도 쓰고, 예, 그게 왜 거짓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 산을 내려와 보면, 다시 집에 돌아오고 학교에 가보면 안 되네. 아, 이게 왜 안 될까? 그들 스스로도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어찌 우리 아이들만의 일이겠습니까? 미국에서 성중독된 남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마이클 준웅이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쓰신 책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보았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1990년대에 처음 성중독 치료 모임에 참여했는데 완전히 몰입해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18개월을 보냈다. 그러고 나니 나는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나는 모임을 주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등 지혜를 설파하며 플라톤처럼 굴었다. 돌이켜보면 그때 나는 온전한 사도쯤 되었던 것 같다. 나는 1년 반 동안 포르노나 혼의 성관계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하게 꿈틀거리는 공허함 때문에 여전히 괴로웠다. 그 영적인 허기가 결국 캐나다 출장 중에 나를 정복했고 폰섹스로 인해서 18개월 동안 지켰던 나의 온전함은 무너지고 말았다. 하룻밤에 현자였던 나는 간데없고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카드를 뽑은 꼴이 되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린 나는 그 후 3년 동안 온전함을 유지하며 지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임에 걸어 들어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경배해야 마땅할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1995년 콜로라도로 이사하면서 성중독 치료 모임이 없어지자 내 안에 공허함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나는 포르노와 자유행위에 빠져 온전함을 잃고 깊이 추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정욕과 수치심과 비참함의 늪에서 3년을 보내게 되었다. 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를까요? 저는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열심이나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는 그의 지식과 열정,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열심을 냈고 선택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게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과 의지, 열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의연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고백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자신의 이 비겁한 모습,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모습에 탄식했겠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바울의 이 고백은 탄식이 아니라 찬양인 것이죠. 베드로가 이 밤에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베드로의 이 절망감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붙들고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저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깊은 절망과 하나님 혼돈과 하나님 무너짐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담담하게 담대하게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